가운데로 오시죠. 네, 주인공. 네, 소개받은 김에 주인공처럼 가운데로 가볼게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카펠라 보컬 그룹 퓨네이드에서 가장 낮은 파트 듬듬맨 베이스를 맡고 있는 구지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성우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노래로 인사를 드리러 왔으니까 성우랑 관련된 노래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성우라고 하면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좀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노래를 해드리면 어떨까. 그리고 또 뒤에는 아름다운 남대천이 흐르고 있고요. 자, 앞에도 수영장물이 있고요. 이렇게 자연과 가까운 무대에서 저희가 공연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동물이 가장 많이 나오는 애니메이션인 라이언킹 OST를 불러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따라해주시면 좋고요. 저희가 노래만 들려드려도 되는데 그보다는 우리 약간 천혜의 자연도 있겠다, 약간의 몰입감을 높이기 위해서 약간의 사운드 효과를 통해서 조금 더 몰입감을 높이면서 노래를 들려드려볼까 해요. 약간 큰 소리가 날 수도 있으니까 친구들 놀라지 마시고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천국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정말 분위기 너무 좋고요. 자, 우리 정글에 왔다고 상상해볼게요. 그리고 꼭 정글에 가면 하늘을 먼저 보지 않나요? 이 정글의 하늘을 보면 꼭 새들이 날아다녀요. 오! 좋아요. 이렇게 새들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부엉이가 울어주죠. 오, 이 밤에 정글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나요? 여기에 늑대까지 울어주면 어떨까요? 진짜 정글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겠죠? 저기 우리한테 친한 원숭이도 지나간 거야. 비트박스는 진짜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정글에는 큰 동물들도 있죠. 코끼리가 울어주면 어떨까요? 진짜 정글에 온 것 같은 느낌이 확실하게 들고 계시죠? 잠시만요. 어디서 노래소리도 들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